스폰서님이신 박석범 사장님의 나는 글로벌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었다 책의 프롤로그로 리더 메시지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한 니체의 말처럼 위험하지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실천하고 행동하자. 위험해도 그것이 더 훨씬 안전한 삶의 길이다. 한 번뿐인 인생 시시하게 살다가 갈 것인가? 위대함을 갈망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선택은 바로 당신의 몫이다. 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책을 받고 우리 박석범 스폰서님의 사인을 받고 아직 이제 많이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그런 책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무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SBA 류창민 사장님의 뉴스킨 비즈니스 사업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창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일단 네, 잘 들립니다. 화면 공유를 호스트님, 저 이거 화면 공유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 좀 풀어주세요. 그냥 저 공동 호스트 사인. 네, 저 공동 호스트 지정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철 사인. 아, 아직도 안 되나요? 아, 네, 지금 저를 공동 호스트가 가능하면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공동 호스트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창민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네, 오늘 제가 한 4, 50분 정도 그 뉴스킨 사업 설명 그리고 뉴스킨의 어떤 사업 이야기와 제가 20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뉴스킨의 매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저한테 이제 밀레니얼에 대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이고 여기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밀레니얼들은 지금 이런 분포도로 지금 경제가 돌아가고 있대요. 50%의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고 전 세계 20억 명의 인구 중이 밀레니얼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경제생활 하는 사람 인구 분포를 봤을 때 50%의 이 사람들이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는 직장 다 들어갈 수 있었고 직장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직장조차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에 놓여 있고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채 50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가 또 어떤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트레이너 출신이고요. 이런 트레이너들을 교육하면서 컨퍼런스하고 이벤트를 다니는 트레이너였어요. 그래서 이 해외 활동도 제가 나중에 제일 많이 했었고 제가 원래 이거를 제가 전직에서 이게 꿈이었습니다. 해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정점의 타이틀을 찍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하고 돈을 버는 거 전 세계의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제 꿈이었고 제 전직에서 최고의 목표는 이렇게 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스포츠 브랜드의 후원을 받는 트레이너가 되는 게 제
제 목표와 꿈이었고 이거를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한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이 마지막 무대를 두고 저를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막 카메라를 보니까 있는데 왼쪽에 세 번째가 접니다. 백인같이 다 백인같이 생겨갖고 잘 모르시겠죠? 네. 왼쪽에 세 번째가 저고요. 저는 20대에 제 나름대로의 꿈을 한번 이루어봤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진짜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봤을 때 꿈의 크기가 크고 작든 저는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싶었어서 이루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고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저는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전례가 없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이뤄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 꿈을 꾸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꿈의 크기가 어떻든 본인들이 진짜 원하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요. 남들한테 좋아 보이는 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꿈을 내 꿈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을 이루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 약간의 괴리감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점을 찍었고 한 업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꿈을 이루면 대단히 삶이 바뀔 줄 알았던 게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냥 그 한 직업에서 정점을 찍었더니 남들보다 돈은 조금 더 벌고 라이프 스타일은 조금 더 좋은 일상을 살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똑같은 트레이너고 그리고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거 그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거에 대한 괴리감이 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현실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아까 무대에 있던 그 사진의 사진을 현장에 있을 때 8개 나라의 디렉터들이 이제 저한테 딜을 했어요.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비자만 받아갖고 오면 우리 회사들하고 계약을 하고 유럽에 판을 깔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선뜻 가겠다고 말을 못했던 게 길어야 5년에서 10년밖에 거기서 못할 거고 어쨌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정착을 했을 때 제가 나이가 많아야 40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두 분이 편찮으셔서 그 일을 못하시고 제가 버는 돈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은 인생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상황을 물려주셨거든요. IMF 때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겪으면서 한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서는 인생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때 제가 해외 투어를 가서 한 달 반, 두 달을 이제 유럽에 있을 때 뉴스킨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1년 동안 소비자 구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뉴스킨 하는 투잡으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 경우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외국에다가 이제 나는 이제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모두 정리하고 뉴스킨으로 전업을 해서 이제 한 전업한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근데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요즘에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결단과 선택을 한 건데 저는 이 선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이 대단히 크지 않은데 이게 시간이 모여서 굉장히 큰 상황과 현재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공감이 안 되시면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하실 건데 지금 했던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선택을 다시 하게 해드릴게요.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 친구랑 만날까? 이 친구랑 만날까? 이 고등학교를 갈까? 이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죠. 근데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이 흘러서 여러분의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오늘 이후부터도 여러분이 하는 그런 선택들로 인해서 10년 뒤에 여러분의 상황이 생길 건데 환경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듣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 이걸 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런 작은 선택들로 여러 시간이 모여서 10년 뒤에 여러분의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저는 뉴스킨 한 지 이제 7년 차가 되었는데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고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요즘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면 보통 25살 정도까지 공부를 하죠, 우리가. 네, 그리고 5년 정도 대학 졸업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서른에 취업을 해서 보통 3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100살까지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노후를 즐기겠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 계획을 세우죠. 그런 인구들이 보통 90%라고 합니다. 근데 슬프지만 70 정도가 되면 병에 하나씩 걸리기도 하고 하면서 30년 동안 모아놨던 돈을 쓰는데 채 걸리는 시간이 3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채 10년이 안 된다라는 게 통계입니다. 근데 무섭지만 저 위에 인생 그래프의 계획을 세우는 게 90%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만약에 안 걸렸을 때 그래도 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 채 안 돼서 70이 되면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래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볼게요. 공부를 똑같이 하고 일을 10년을 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극단적인 좀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유를 해드리면 연예인을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연습생을 하는 거예요. 기획사에 들어가서 연습생을 하는데 계약금 외에는 받지 못한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거의 벌지 못하지만 만약에 10년 뒤에 데뷔를 했는데 BTS가 된 거예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근데 이 위하고 아래의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적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 30년 동안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수입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돈을 크게 벌지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수입이 끊기지 않고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의 소득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업가나 이런 건물주들의 어떤 패턴을 갖고 인생의 패턴을 갖고 있죠. 여러분한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보통들 밑에 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100평 아파트 살고 싶냐? 네. 수입차 타고 싶냐? 네. 그럼 돈 잘 버는 지가 뭐냐? 사업입니다. 그럼 너는 뭘 준비하고 있냐? 했더니 회사원 공무원이요. 이게 대답을 하는 게 비유 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이유는 패러다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위의 인생의 그래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인생을 막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입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살면 된다고. 그게 부모님들이 물려준 생각의 패러다임입니다. 되게 무서운 거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저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좋은 직장 가면 인생 바뀌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잘 모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사업가신데 저한테 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커서 뭐 하고 싶냐? 회사 가야죠? 이랬더니 회사는 3년만 다니고 네 거 하는 거야. 2-300만 원 월급 평생 받아갖고 뭐 할래? 한 달에 1억도 벌어보고 3억도 벌어보고 망해서 도망도 가보고 다시 살려도 보고 그게 남자 사는 인생이지. 이렇게 가르쳤던 게 사업가인 저희 작은아버지가 늘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형제죠. 저희 아버지랑 작은아버지는 형제인데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지금까지 사는 인생의 그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희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저희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런 생각을 계속 대물림해 주는 게 그리고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고 20살에 이제 반기를 들었죠. 부모님한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월급이 대기업 월급이 요 정도 되세요. 70-80년대에 다녔을 때. 근데 지금 제 또래가 받는 초봉은 대기업 기준으로 요 정도를 받습니다. 2-300만 원. 월급이 3.5배가 상승이 됐죠.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도 이제 집을 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서울에 아파트를 살 때 한 1000만 원 초반대면 아파트를 한 채를 샀대요. 지금 서울 강남에 재건축되는 그런 아파트들 있죠? 네, 그런 아파트들. 근데 지금 서울 평균가가 아파트가 7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전체지만 만약에 한강 이남쪽, 서초, 강남, 송파 이쪽으로 아파트를 보면 평균가가 20억대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아파트 가격이 60배가 올랐습니다. 이제 월급하고 집이 오른 이 비율이 이제 타산이 너무 안 맞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80년대에는 1년 3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잘 모으면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근데 저희가 아파트를 한 채를 살려면 2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유를 해볼게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을 때 부모님 세대들은 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집을 두 채나 샀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30년 동안 집을 진짜 알뜰살뜰히 하면 10채는 살 수 있었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건 지금 서울의 건물주들의 90%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이나 그 저희 또래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건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20년이 걸리는데 월급을 한 푼도 쓸 수는 없잖아요. 모을 수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만 써도 40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축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게 나이표라는 건데요. 저는 지금 36이 됐고요. 29살에 뉴스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36살 저에게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인데 그러면 남은 여생은 100살까지 있는데 45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55세 이후 45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노후가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이 표가 이제 보여주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기 전까지는 40되면 뭐하지? 40되면 트레이너 못할 것 같은데 40되면 뭐하지? 40 이후에 뭐하지?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뉴스킨 세미나에 와서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45년이나 남았네? 맞아. 우리 부모님이 70이 되셨어요. 근데 50세 초반에 IMF를 맞고 거의 2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물려준 상황을 저는 극복해야 됐었고 제가 버는 돈을 가지고 의식주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 없이 사람이 은퇴가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10년을 넘게 봤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20대가 되게 힘들었던 저의 추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보고 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는 그런 약간 욕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겪은 상황을 또 겪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40년을 쪼개봤을 때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28년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돈이 모이는 게 3억 3,600만 원밖에 안 모입니다. 근데 노후에 40년, 45년도 아니죠. 40년 동안 써야 되는 돈이 15억 가까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10억 이상 모자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70 이후에 또다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근데 15억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런 거를 봤을 때 고작 한 달에 300만 원을 쪼개서 40년을 나눴더니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한데 15억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돈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데 300만 원이면 넉넉한가요? 조금 빡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두 명 핸드폰비가 20만 원이나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은퇴할 때 요 15억 가까이 되는 돈이 현찰로 만들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월 300만 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지 그걸 고민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스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8년을 직장생활 했던 사람과 28년을 뉴스킨을 했던 사람은 극명하게 분명히 달라질 거고 뉴스킨을 28년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왼쪽에 E, S에 있는 사람들은 E는 직장인을 얘기합니다. 여긴 직장인.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게를 차려놓고 내가 출퇴근하는 자영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장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 사장님,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회장님들, 창업주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요런 회사에 투자한 대주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주총회 갈 수 있는 사람들. 저 1,000만 원 두식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주주총회 하는데 오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인구는 90%가 있대요. 요 네 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돈은 10%를 가지고 있대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형태의 돈을 수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조금 특이한 수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최고의 달란트는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0을 투자하면 100의 수입이 돌아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최대의 리스크는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게 최대의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볼게요. 인구는 10%래요. 회장님은 단 한 명이죠. 거기에 있는 사원들하고 점주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죠. 그럼 비율이 맞죠. 그럼 돈은 이 사람들이 90%를 가지고 있대요.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회장님, 우리 제일 유명한 한국의 대기업 있죠? 대기업 회장님의 자산을 모은 것과 거기 직장인들과 점주들의 자산을 모은 것과 누가 돈이 더 많나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회장님의 한 명의 자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 곱하기 돈이 벌리는 형태의 수입을 가지고 있대요. 이유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100을 일하면 곱하기 100이 돼서 혹은 곱하기 1000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시스템의 무서움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 회장님, B에 있는 회장님과 E하고 S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이제 이 회장님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럼 각자 핸드폰을 한 대씩 파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첫날 각자 한 대씩을 팔죠. 그럼 세 대가 팔려나갔죠. 그럼 그 세 대의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요? 회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튿날이 지나면 여섯 대가 팔려나가고 한 대씩 팔았지만 그럼 그 여섯 대는 이 회장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시스템이고요. 한 대씩을 판매했지만 그 모든 권리와 로열티는 오너가 갖고 있다.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처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 돈이 벌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장치, 10년 이후에 저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시스템이고 비즈니스고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가 있대요. 시간과 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가장 큰 마지막의 메시지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마지막의 메시지고요. 경제는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맨 위쪽에 있는 거는 저 어릴 때 벌어졌던 1차적인 유통이에요. 200원짜리 공장에서 만들어낸 과자를 우리는 슈퍼마켓 구멍가게 가서 1,000원 주고 사 먹었죠. 그 이유는 중간에 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과정에 이 80%의 마진, 유통 마진이 녹아져서 이런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삼촌 세대는 요 도소매, 공장 이런 거 해서 돈 많이 버셨죠. 그리고 2차적인 유통으로 내려와서 대기업이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소비자한테 싸게 주자. 대신에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사람한테 주지 말고 우리 기업에서 다 하자. 그래서 광고하고 똑같은 제품을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다 담아서 소비자에게 싸게 주는 유통을 하자라고 해서 저 아마 이게 중학교 때쯤 생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이마트가 막 생겨가지고 막 구경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왜 마트를 가는데 그냥 걸어와서 저기 사갖고 오면 되지. 왜 차 타고 멀리까지 가갖고 사갖고 와야 되냐. 누가 물건을 TV에서 사냐. 누가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냐. 라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싸고 저렴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유통을 선택을 했고 지금은 이 1차적인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포인트는 대기업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을 좀 보여드리면 이 회사는
400원짜리 원가 400원짜리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 제품들보다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간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소비자에게 같은 금액 혹은 저렴하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소비자 활동, 그 다음에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입니다. 대신에 이 중간 과정에 있는 80%의 비용을 이 중간에 있는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입니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소개만 해라, 이 중간에 마케팅만 해라 하는 게 이 판의 이 특징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데 요거 요즘에 많이 보고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요즘에 플랫폼 하시죠. 그런 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이 가장 유명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그 유명한 사례거든요. 그냥 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요 우버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 잘 없고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있죠. 배달의 민족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옛날에 우리 치킨 시켜 먹으려면 치킨집에다 전화를 했죠.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치킨집과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업체예요. 아주 편리하죠. 그 이 앱만 들어가면 치킨집도 있고 햄버거집도 있고 막 족발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배달음식 이용자의 90%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플랫폼에 얹혀져서 이 사람들은 한 거라고는 그냥 그 업체를 등록해주고 소비자와 생산자 이 매장을 연결만 해주는 게 이거에 답니다. 우버는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준 거고 쿠팡은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 준 거고 에어비앤비는 집을 소유한 사람과 투숙객을 연결해 준 것뿐입니다. 뉴스킨은 뉴스킨의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우리가 연결만 해줬을 때 이런 업체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이 오너의 소득의 형태와 똑같은 수입의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을 강력하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한 비즈니스 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뉴스킨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한 업종을 갖고 있고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고 무지했기 때문에 악용한 사례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 기준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그런 피해 사례를 입지 않고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다 구분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을 띄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을 내가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하는 거고 싫으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감금당하죠. 강매당하고 네, 그런 일이 아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뉴스킨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업은 투자금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투자금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론에도 나와 있고 그런 이 투자금이 없는 회사들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원짜리 원가 제품을 250만원에 그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입비를 낸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250만원어치 제품을 살 사람 2명, 3명씩을 찾으면 당신은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건 투자금을 낸 겁니다. 근데 뉴스킨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을 뉴스킨 브랜드로 바꿔보고 그게 진짜 좋으면 입소문을 내는 걸로 스타트가 됩니다. 사업을 떠나서 이 제품이 진짜 좋은지를 보셔야 돼요. 네, 제품 체험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업과 사업의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영업은 굳이 이 제품이 좋지 않아도 판매 수단과 어떤 홍보 수단만 좋으면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제품이 진짜 좋아야지 고객이 물려 들어오고 그 고객이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생겼을 때 다 쓰면 재구매할 만한가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뉴스킨은 조금 특이한 형태의 소비자들이 갖고 있어요. 매니아 소비자들은 제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비누가 얇아지면 비누 위에 붙여서 쓰고 튜브가 푹푹 소리를 내면 튜브를 잘라서 손가락으로 파서 쓰는 그런 소비자들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떨어지면 불안장애가 오기 시작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인센터가 있죠. 당장 내일 주말이 닥치면 선크림이 떨어지면 워크인센터까지 부랴부랴 와서 픽업을 해가는 그런 매니아 소비자들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스킨 제품이 다른 곳에서 있었다면 다른 곳에서 사서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제품이 진짜 남에 권해줄 만한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어야 됩니다. 이 제품이 다른 브랜드에도 있고 다른 판매처에도 있고 이런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모든 항목이 모두가 동그라미여야지 동그라미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X라면 모두가 X가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실 때 이 기준이 모두 부합한지 잘 보셔야 되고 뉴스키는 이 모든 것들이 동그라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실 때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존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뉴스키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비율이 40대 1 정도가 지금 평균입니다. 근데 90%의 네트워크 마케팅, 두 라인으로 진행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많은 사업 설명을 할 때 이럽니다. 아직 우리 신생회사고 사업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을 먼저 모집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소비자는 아직 없고 소비자는 아직 우리 필요 없어. 그래서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돼. 근데 그 회사의 매출은 굉장히 높고 회사의 매출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없는데 그 회사의 매출은 누가 일으킨 건가요? 사업자가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 비정상적인 유통이거든요. 점포를 차려놓고 점포의 점주가 계속 매출을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근데 정상적인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점포를 차렸으면 사업자가 실제적인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라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 소비자는 그 제품을 구매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그 제품을 통해서 그런 소비 만족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차렸을 때 소비자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커피집으로 몰려들어서 커피 가게는 돈을 벌고 커피 가게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오너는 돈을 버는 게 정상적인 유통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면서 가맹점 모집 이런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잘 보셔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가시면 다 조금 분석, 조금만 들여다보면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 또 보셔야 돼요. 뉴스키는 1984년에 설립된 저보다 한 살 형인 회사예요. 네. 이러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검색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고가 많으니까 오늘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기업평가 1등급, 2등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받고 있는데 이 신용평가 등급은 전 세계 기업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의 1등급, 2등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신생회사들이 자기네도 1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작은 평가 기관에서 한 평가 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뉴스키는 하버드 1등인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디 제가 분교 1등이라고 같이 1등인데 우리 같이 1등 아니냐라고 비교를 하는 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쁘죠? 네. 이 회사는 또 되게 특이한 게 이제 2017년도부터 국회에 자꾸 불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뉴스킨 코리아가 사회 환원을 계속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일으킨 매출을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 계속 환원하기 시작하면 18년, 17년, 여기 또 박석범 사님 계시네요. 19년 연속으로 해서 지금 계속 국회에 불려가서 상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런 타이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업들이 요즘에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합니다. 기업이 부도덕적이면 뭐 하죠? 불매운동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나라에서 인정해준 회사예요. 정말 좋은 기업으로. 그 기반이 되었던 이 소비자들이 매니아 소비자들이 생겼던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회사는 네 가지의 디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감히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플랫폼 비즈니스와 동일하지만 그 플랫폼 안에 있는 플랫폼 아이템들이 이 빅플래닛이라는 이 디비전 안에 이제 쏟아져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스킨케어 제품 뉴스킨, 건강기능식품 파마넥스,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빅플래닛, 그 다음에 기부가 할 수 있는 NTC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단 스킨케어, 뉴스킨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이런 슬로건으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36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회사가 존재해왔습니다. 미국 회사가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슬로건을 내밀면 회사들을 이제 헐뜯으려고 소송비를 받으려고 여러 변호사 로펌들이 이제 막 물고 뜯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회사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고 소송에 패소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성분인지 아닌지 계속 그렇게 검색하는 거는 저는 감히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에이지락 되게 유치하죠.
나이를 잠근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원숭이처럼 늙었고 오른쪽은 젊었고 같은 나이의 원숭이 같은 기간을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그 밝혀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뉴스킨이 샀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에 노화의 카테고리에 나오는 그 인터뷰에 나오는 아저씨들이 이 회사의 오너들이에요. 근데 이 회사를 뉴스킨이 통째로 샀고 제조력이 있는 뉴스킨과 기술력, 과학적인 데이터를, 유전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회사를 합쳐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먹고 바를 수 있는 그런 에이지락 제품이 200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바르기만 했는데 젊어지고 세월이 멈춰지거나 거꾸로 가는 그런 희귀한 에이지락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게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네, 제 시리가 갑자기 떠들기 시작했어요. 네. 두 번째는 파마넥스 제품인데요. 캡슐 같이 생겼죠. 여기에도 이제 에이지락 마크가 붙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솔루션 제품들이 있지만 전 TR90라는 제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 제품이 나올 때 제 트레이너의 기준으로서 좀 약간 과대 광고가 너무 심하다. 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아니 운동을 그닥 많이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먹고 먹기만 해도 잘 조절만 해도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은 줄고 젊어진대요. 그리고 피부 탄력도 좋아진대요. 이거 약간 사기잖아요. 원래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요. 늙고요. 피부는 탄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비린내 나도록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된다는 사실에 조금 의구심이 있었지만 제가 체험을 해봤고 조금 이거 진짜 되네? 이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TR90 챌린지 6% 감량을 하는 그 챌린지를 통해서 80%의 사람들이 성공을 했대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저희 지금 파마넥스 뉴스킨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 중에 하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TR90 챌린지 참가하는 사람들의 측정 때문에 5시간씩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입소문이고요. 이거를 TV나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이걸 부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걸 참가하기 위해서 5시간씩 불편한 게 기다려오면서 이 제품의 프로모션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에이지락이라는 굉장히 큰 그 메리트고요. 혁신적인 제품이어야 된다고 했죠. 루미스파라는 혁신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남들이 회전하는 전동 칫솔 같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회사는 진동하는 실리콘 헤드가 진동하는 그런 특이한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한 사람들이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사업적인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저 헤드와 전용 폼 클렌저가 계속해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딜러인데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넣는 기름에 대한 로열티를 주겠다라고 하면 자동차 딜러를 안 할 사람은 없겠죠. 루미스파는 저런 디바이스 기반의 제품을 가지고 실리콘 헤드와 그 젤 전용 폼 클렌저를 어쩔 수 없이 소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아 저거 계속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근데 매니아 소비자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구매를 합니다. 바디 갈바닉 이런 갈바닉 페이스 갈바닉이 나올 때 아 저게 될까? 저게 사실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지금 여자들 5명 중에 한 명은 그걸 갖고 있고 지금 뉴스킨 코리아, 뉴스킨 글로벌의 전체 매출에 바디 젤, 페이스 젤이 아주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남들이 부정할 때 이거를 비즈니스로 보고 뛰어든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제 사진이고요. 이렇게 좋아진 사례들이 있고 이거 루미스파 쓰고 난 후에요.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의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왼쪽에가 7, 8년 전이고 오른쪽이 작년입니다. 그냥 먹고 바른 거고 당뇨 환자인데 이렇게 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 엄마 주치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학회에 이제 데이터를 좀 써도 되겠냐라고 이제 허락을 해드렸죠.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없어지고 이런 이유는 R&D를 하지 않습니다. 90% 이상의 회사들은 R&D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킨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하고 있고 개발까지 이제 직접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걸 내놨어요, 또. 네, 아주 작은 디바이스인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이,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에어컨 리모컨이거든요. 딱 요만한데, 그냥 크림 바르고 문지르면 미백이 된대요. 근데 뉴스킨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또 에이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신제품을 계속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 이 제품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건데 이 도구를 통해서 누구는 또 비즈니스에 참여할 거고 누구는 또 에이 이렇게 하실 거고 누구는 소비자가 될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거에 대한 머니 플랜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비즈니스 플랫폼을 드린다고 하면 안 할 사람들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로열티를 받거든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벌리는 그런 형태의 소득을 갖고 있죠.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주들이 있죠. 그럼 이 회사는 뭘 하냐? 이 점주들에게 시스템을 판매를 합니다. 돈을 받고. 그래서 매장을 차려주고 간판을 달아주고 디자인을 해주고 매장 운영하는 법을 알려주고 커피 만드는 법을 알려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로 한 달에 각 점포당 일어난 매출의 3에서 4%를 로열티로 받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로고 있는 오너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대부분이. 뉴스킨은 똑같이 내가 뉴스킨 좋은 걸 알아서 이 6명에게 뉴스킨을 알려주는 겁니다. 소비자 할래? 이걸 이 일로 통해서 사업을 해볼래? 그래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6명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스킨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입이 발생되게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로열티를 저에게 줍니다. 근데 프랜차이즈의 최대의 단점은 이 한 점주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내가 직접 로열티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새로 유통된 이 점포는 이 본사만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뉴스킨은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로고의 오너의 권한을 각 개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드릴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6명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1차에 대한 1대에 대한 사업자들의 5%를 이제 로열티를 받죠. 그러면 두 번째 시작한 사람들도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겠죠. 이 사람도 이 사람에게 소개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6차까지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난 저도 저에 대한 저로부터 6차까지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를 여러분들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부터 시작된 1차, 2차, 2차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차 5%, 6차까지 5%의 로열티를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저도 공평하게 저로부터 6대까지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늦게 시작했지만 이 사람도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6차까지에 대한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늦게 시작한 이 사람이 저보다 6차까지에 대한 마켓 시어나 바운더리가 크면 저보다 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다단계에 대한 패러다임이죠. 먼저 시작한 저를 절대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수입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6차까지에 대한 로열티 이 바운더리가 크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한 디테일은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한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킨의 비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시대가 본격화가 됐대요. 근데 이 일을 뉴스킨은 15년도부터 했습니다. 2020년이 되던 찰나에 이제 나온 기사거든요. 맞춤형 화장품 시대가 됐고 글로벌 착한 가치, 착한 행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거고 또 하나 나오죠. 유통 채널의 트렌드가 바뀔 거래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프라인 대형 매장에 가지 잘 않고 오프라인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유통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게 줄친 것처럼 필환경 세대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거고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기업을 선택할 거다. 근데 뉴스키는 이전까지도 포장이 그닥 없는 그런 특이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거를 인해서 비즈니스 툴을 만들 거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대체재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2022년도 정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구매해보면요. 이게 이제 크림인데요. 보통 화장품은 여기에 박스도 들어있고 막 포장이 되어 있죠. 근데 뉴스킨 제품은 구매하면 택배 박스 안에 요것만 덜렁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 좀 약간 특이한 회사예요. 또 근데 뉴스킨 하시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답을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살고 싶은 삶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뜻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렇죠. 어떤 삶을 살고 싶은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씩 일을 하고 여행도 잘 안 가게 되면서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답답함과 갈구하는 것들이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뉴스킨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저는 그 중에 시간의 유한함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24시간을 쓰지만 인생에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인생 동안 평생 돈을 벌면서 시간을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여행 다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건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엄마 사진인데 저는 뉴스킨 하면서 시간의 이 유한함과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에 대한 위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킨 하기 전까지는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고요. 남들보다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그 응급으로 환자가 수술 환자로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가지 못했어요. 돈 벌어야 돼서. 제가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뉴스킨을 하면서 엄마랑 대화를 하게 됐고 가족을 들여다보라는 그 오너들과 뉴스킨 리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하고 엄마랑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한 게 뉴스킨을 하면서 31살쯤에 엄마랑 아들 둘이서 단둘이 여행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엄마가 가본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63세였거든요. 63세 때 가본 데라고는 친정, 그리고 설악산 신혼여행 갔던 거, 친구 집에 전라도, 그리고 여권은 한 번도 태어나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국제선 비행기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엄마가 어딜 가자 그러면 이제 모시고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엄마가 한 번은 이걸 TV에서 보고 타고 싶다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다음 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죠.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팀장님한테 팀장님 월요일날 엄마가 여행을 가자 그래서 오늘 회사에 출근을 못할 것 같다. 휴가를 좀 쓰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되게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참 뉴스킨에서 감사하다고 느끼고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뭘 좋아하는지, 뭐 친구들이 누군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남은 즐기지 못한 남은 여생이 부모님은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국을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건 여수에 갔던 날이에요. 엄마랑 하는 여행은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가고 싶다는 데 가는 거고요. 저는 그냥 검색하고 운전하고 숙소 잡고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들 저는 뉴스킨 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성수기 여행 절대 안 가요. 왜 굳이 더운 날, 장마 때, 비쌀 때 왜 이때 꼭 여행을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꼭 여행을 가야 되면 9월이나 뭐 2월, 3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차도 안 막히고요. 숙소도 굉장히 싸고요. 맛집 하나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늘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 뭐 먹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엄마 가고 싶은 데 없어? 아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던 게 늘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 제가 엄마랑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해본 게 없고 먹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막 보시고 다니면서 막 밥 사드리고 좋은 데 가고 하니까 이제 가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이제 엄마가 갑자기 베트남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바람을 넣나 봐요. 그래서 다녀오셔라. 그래갖고 이 엄마 친구들 40년지기 친구들하고 베트남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행 보내드리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카드로 긁으면 됩니다. 예, 카드로 그냥 할부로 긁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날 그냥 엄마가 인천공항도 처음 가보고 국제선 그 여권을 처음 쓰는 날이어서 제가 모시고 갔죠. 공항에 당연히 모시고 갔죠. 짐 싸서 차에 모셔 갔는데 공항에 자식이라고 온 건 저 혼자였어요. 그때 좀 생각 인지하지도 못했던 사실이었거든요. 왜 안 왔지라고 생각했는데 평일이었고 다들 직장에 출근했기 때문에 부모님 여행 가고 짐을 그렇게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오는데 공항에 마중을 못 간 거예요. 거기서 나도 스킨하기 참 잘했다 하고 둘째 그 돌아오실 때도 아침날 갔거든요. 근데 또 저 혼자 온 거예요. 뉴스킨하기 진짜 잘했다. 여행은 누구나 보내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드물다. 나 같은 흙수저가 이렇게 시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엄마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들만 마중 오고 데려다 주고 여행 보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뜻깊었던 날이에요. 저희 엄마 40년지기 친구들이고 이랬던 사람이 왼쪽에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왼쪽에 있을 때도 많이 건강이 좋았을 때고 막 웃어봐라고 해서 이제 웃었을 때인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뉴스킨 파마넥스 에이지락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준 게 또 있지만 저는 자식이 불어넣어준 희망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켜냈고 약속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거든요. IMF 때 그렇게 되고 어릴 때부터 반지하집을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작년까지 반지하집에 계속 살았어요. 엄마랑. 근데 제가 어느 한 날 뉴스킨을 하다가 아차 싶어서 이걸 빨리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엄마 집을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엄마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아파트 뷰거든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70이 다 된 엄마한테 언제 살까지 살지 모르는 그 사람한테 주거 환경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걸 왜 내가 잊고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라고 선언을 하고 두 달 만에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걸 이사 갔던 날인데 반지하 살 때 늘 했던 게 창문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 발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어야 됐었고 항상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집을 들여다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고 비 오는 날이면 바닥에 저 튀는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리고 햇빛은 낮에도 안 들어오고 밤에도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이런 집에 이사를 가서 이 앞베란다에서 해가 뜨고 뒷베란다로 노을이 들어오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약속한 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정말 감사하고 뉴스킨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런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사하던 날 이사를 다 하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하는 말들이 자주 있거든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엄마 뭐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엄마랑 만나서 이제 제가 근처에 이제 가까운 곳에 저도 이제 독립을 해서 따로 살거든요. 어제 이제 엄마를 만나서 청소기가 고장나고 막 이랬다 그래서 청소기 사고 선풍기 사고 이제 또 막 가전제품 몇 개랑 마트 가서 장 보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엄마 뭐 먹고 싶어 했더니 이제는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 동네 뭐가 맛있나 고기를 먹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이사를 하고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 됐어. 집도 이렇게 이사했고 됐어. 가전제품도 다 새 거 샀고 나 이제 벌써 70이고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제 너 행복하게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어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천만 원도 못 해주는 부모인데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올까 봐 무서웠대요 예. 네. 뭐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결혼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기다려 예, 네, 그런 거를 희망 계속 불어넣어줬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되게 잊을 수 없는 어떤 가을날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제주도를 가더라도 계획 세우지 않고 낮에 이렇게 그냥 한가롭게 평일에 맥주 마시고 여행을 계획 세워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곳을 막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시간이 그냥 여유로워서 그냥 이곳에 6시간을 있었거든요. 너무 경치가 좋고 햇살이 좋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카페인데 이 절벽 아래 앞에 있는 그 카페에 앉아서 6시간을 있었어요. 막 그런 여행 많이 하시죠. 5박 6일 4개국 투어. 예. 네. 깃발을 들고 20분 뒤에 여기로 모여라. 그래서 제 친구가 융프라우 20분 갔다 온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고 근데 저는 뉴스킬 하면서 바뀐 여행은 한가로울 때 평일에 이렇게 가서 계획 없이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발길 닿는 곳에 좋으면 눌러 앉고 좋으면 하루 더 있고 원하면 하루 더 있고 이런 이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유명한 카페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는 평일에 사람이 없을 때 여행을 가서 그렇습니다. 성수기에 가면 여기에 사진 이런 사진 못 찍어요. 저 난간에 사람들이 날파리처럼 매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킨 꼭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불과 7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런 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뉴스킨이라고 저는 소개를 오늘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되는 일인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봤고 제대로 시작을 했고 저는 개미같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개미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은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가고 있으니까 꼭 뉴스킨 잘 알아보시고 좋은 자리에서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류창민 사장님께서 그 뉴스킨 비즈니스의 기승전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류창민 사장님께요. 감사의 손사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입니다. 이 시간은 따끈따끈한 사장님들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히말라야 그룹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계신 서산에서 사업하시는 권효주 사장님을 여러분의 손사례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화면 공유 시작 먼저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고요. 목소리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말라야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권여주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권여정 사장님이시고 향일 리더 사장님은 EBA 신영숙 사장님 되십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꿈꾸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그런 문구여서 이렇게 제목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히말라야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상업계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서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가서 자격증 10개 이상 취득하고 또 전국대회, 지방대회 등 각종 대회를 학교 대표로 나가면서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름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제가 학생 때는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하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취업을 하고 나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자유롭게 세계여행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부모님께 부족함 없이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경리부였던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책상에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이 많은 업무량을 해결해야 됐기에 수많은 잔업을 했고 또 생활 습관이 망가지면서 스트레스성 위염과 함께 피부에 심한 여드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아무것도 나지 않던 피부에 심한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서 저는 너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은 시도해봤습니다. 피부과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들여가면서 관리를 받아봤지만 좋아지는 건 잠시뿐이었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약도 먹어보고 누가 좋다라는 화장품도 사재기로 풀세트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지만 안 맞으면 버리고 또 누가 좋다는 거 사서 써보고 안 맞으면 버리고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반복하면서 도저히 좋아지지 않는 피부, 제 피부 때문에 조금 반쯤 포기하고 있을 때쯤에 회사 동생으로부터 뉴스킨 제품 체험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뉴스킨 제품 체험을 받고 나서 저는 받자마자 들뜨지 않고 너무 쑥 먹는 이 느낌이 좋아서 뉴스킨 제품도 풀세트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연히 뉴스킨을 만나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고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울하고 또 피부 때문에 우울해지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던 저의 성격까지 좋아지면서 저는 뉴스킨의 완전한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저는 언니에게 추천해줬고 언니는 바디바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의 스폰서님을 만나 바디바와 함께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전해받은 언니가 저에게도 사업을 권해줬지만 그때 저는 거절을 하고 그렇게 언니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한 지 한 5년 차가 됐을 때쯤 누구든지 오는 권태기가 저한테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더 이상 비전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쯤에 언니가 저에게 다시 한번 사업을 권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얼마를 보냐고 물어봤고 저의 회사 생활의 5년 수입보다 언니의 뉴스킨 3년 수입이 더 큰 것을 보고 바로 투잡을 알아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25살에 투잡으로 알아보다가 사업을 투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업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직장인과 사업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직장인들은 한정된 시간에 꼭 일을 해야만 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하면 그만큼의 봉급이 주어지는 한정된 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종원 같은 사업가는 나만의 시스템을 수요하고 있어서 시간을 쓰기도 하지만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했던 삶은 백종원처럼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누릴 수 있는 삶이었고 뉴스킨 비즈니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업으로 바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기 시작한 후에는 아, 내가 백종원처럼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한 사업가가 되어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받으려면 백종원이 처음 백다방이라는 카페를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그 노하우를 많은 점포들을 유통시킨 것처럼 나도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경험으로 노하우를 쌓아야 하고 시스템을 배우고 구축해 나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부터 시스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뷰티방 시스템과 미라클 90 시스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SNS 콜드 마케팅을 해서 밀레니얼 친구들에게 제품 체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보여주면서 뉴스킨 소비자 보상을 알려주었어요. 소비자 보상을 알려주면서 본인의 SNS 계정에 공유하도록 했고 저는 이 밀레니얼 친구들과 함께 6만원 빅방을 직접 운영을 해가면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껴서 그룹 내에서 운영하는 뷰티스타방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매니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10월에 미라클 90 스폰서님의 권유로 미라클 90이라는 시스템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회원이었지만 저는 컨설턴트를 목표로 열심히 했고 이렇게 상품도 받아가며 참여했었는데요. 제가 원래 위가 약해서 밀가루도 잘 못 먹고 밥을 먹고 물을 먹으면 항상 속이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미라클 90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체질이 완전 개선되는 것을 실감하면서 느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또 시간 관리가 안 됐던 제가 시간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간 관리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감사한 기회로 이제 컨설턴트라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턴트가 되면서는 원래 뷰티 쪽으로는 강했는데 파마네스 쪽으로는 제가 늘 부족했었는데 이 컨설턴트를 하면서 전문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졌고 그러한 컨설턴트로 성장을 하면서 파트너 사장님도 이 안에서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컨셉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즐겁게 성장하고 있고 미라클 시스템을 보고 배우면서 팀 안에서 동안방 총괄 컨설턴트가 되면서 주도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을 하려면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내적 성장으로는 팀 안에서 독서 미팅 시스템을 통해서 스폰서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또 한 방향 정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외적 성장으로는 뷰티방과 미라클 90 시스템을 통해서 컨설턴트로서 전문가가 되어 파트너 사장님을 이 시스템에 담아서 함께 수행 교육을 통해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교육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성장으로 뉴스킨을 하면서 이 사업은 정말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많이 와닿았고 나중에 나의 시스템의 발판이 될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 실감하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시스템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요. 가장 단기적으로는 2020년 9월 18일 12시에 EBP를 마감을 해서 하와이 트립 도전에 달성하는 것이고요. 그룹과 함께하는 시스템 안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어벤져스 같은 역량이 강한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2021년 저희 스폰서님의
꿈이기도 한데요. 2021년에 제가 있는 지역에 센터를 오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냥 가는 여행도 좋지만 팀과 함께 동반 선장에서 그룹과 함께 매년 트립을 가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0대 백만장자가 되어서 제가 이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이 배워보고 작을 수도 있지만 예쁜 곳들을 시간과 돈의 제약 없이 여행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저의 가장 큰 와인은 가족이에요. 저희는 딸이 4명인데요. 저는 뉴스킨처럼 이렇게 좋은 문화 안에서 함께하고 또 배워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3명의 언니들과 함께 꼭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면서 꿈을 꾸는 인생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두 언니들이 TR90이라는 미라클 90 시스템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 뉴스킨을 접하게 되면서 뉴스킨과 파마넥스를 접하게 되면서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의 노후를 너무나도 지켜드리고 싶고 또 해외여행을 꼭 한번 모시고 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자 네, 꿈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꿈을 꾸고 꿈을 그리는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스피치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히말라야 그룹 웨비나를 빛내주신 류창민 사장님과 권효주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의 시작은 정확하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알아보는 시발점이 우리 히말라야 그룹에서 갖고 있는 각종 시스템이고 각 센터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뉴스킨의 성공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에서 히말라야 그룹 EBA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안건 중 2월 EBP 워크숍과 랠리 진행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말라야 그룹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